취업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창업시대는 현장 경제인들이나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장진대님 연구소 사업설명서가 열리고 있습니다. 블루 청춘을 꺾어요. 창업시 성산 공장의 협업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비자연들이 얘기하는 차경남 대표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도 있고 소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 디자이너들이 젊은 디자이너들이 과연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사업 보고지만 사실은 이런 연구원 고리를 한 번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림 공동의 비대위의 필요성,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대림은 우리나라 최초로 젊은 친구들이 대림을 갖다가 공동 고리를 만들었다. 그런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대림은 일반 기능법과 다른 특수의 기계인 동지 기법의 한계로 대학 및 패션 관련 학과 교육의 제외를 합니다. 사실 대림정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학원도 없고 학교에서 대림을 갖다가 너무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존에 10대면 오는 학교에 그 기계가 대림으로 바꾸면 정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그 기계가 그 청바지를 다르게 이겨내지는 못해요. 용도가 안 맞는 거죠. 실무 현장에서 또한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학생들이 샘플실에서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 현장에서 어떤 진짜 현장이라는 종목들 부분에 있어서 할 수가 없으면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고 공장에서도 그걸 지금 받아줄 영광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누군가가 계속 실행을 해야 되니까 못합니다. 대림 우리는 창업시 재정 및 판매에 꼭 큰 도움이잖아요. 해결방안으로 우리 창신승인 봉제 전문 지역에서 대림 전문 교육을 통해 직접 제작을 실험할 수 있는 샘플실이나 개발실 지원을 주고 공동작업적 DHC를 지원하고 대인 카카오 및 대인 공동 고객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해갖고 도시재배 마을기를 통하여 청년 창업의 공정 현상에 도움이 되는 그 계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번 이제 이 구미호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 구미호라는 브랜드와 상표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서울도시에서 소형마사 아카데미 대인 국가과정 TV에서 6명이 연결을 듣고, 그것 중에서 6명 중에서 4명이 하고, 2명은, 지금 다시 가능했고, 그 여기 지금 두 분이 또 빠져 있어요. 꼭 대님은 안 좋았지만, 자기 브랜드를 하고 나가시고, 일단은, 6명 되는데, 13명 중에, 또 2, 3명은 학교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확률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다 맞는, 본인들이 만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고, 이렇게 우리 한번또 소프트로, 데님이라는 앞치마나 고체를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좀, 사실, 조금 어떤 분명히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에서도 공간 조그맣게 빌려보자.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자료가 됩니다. 아까 영상도 보면은, 그렇게 좀 만든 거고, 이 친구들이 만들고, 제가 가끔 소주 먹으면서 만든 거고,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음을 띄운 자료입니다. 네. 우리 대림 요것도 아카데미 특화 과정을 통해서 3명이 연결 추가 3명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요거는 2기가 지금 교육 중입니다. 2기가 요번 2기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16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원래 23명에서 40%는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10대 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저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술 전수만 받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걸 살짝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는 단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걸 시작할 때 공동 브랜드는, GMH, 구미호입니다. 구미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 협회에서, 뭔가 꿈 일감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창업할 때 뭔가를 만들어주자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먼저 자세도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실 그게 되지 않았는데, 요번에 3년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돼가지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되는 공동을 쓰겠고 했고요. 이 국민은 붙잡은 이제 국민이가 말하는 국민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여우가 꼬리 아홉 개 달리고 자나로사 하고 우리말로 우리가 너무 전달을 보면 나쁘게만 나오는데 또 가끔 보면 아주 좋은 게 나와서 끝말은 다 좋아 멋진 그런 여우가 있다. 아, 우리 친구들도 하는 그 사업에 안타깝게도 저는 참 포함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려면 또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 여러가지 코너로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걸 좀 같이 하자고 나도 사실 저도 이제 창업하거든요. 괜히 서비스를 해가지고 팬들을 한국에 기다리는 부분으로 그 정도에서 30판이 됐습니다. 참고하실 때 대해서 중장년층, 아버지들이나 고등학생들 좀 다시 제작을 합니다. 또 괜히 유타치 공간으로 판매했는데 이 판매는 아직까지 앞으로 천신동을 떠나서 판매를 안 하고 60분에 천신동을 좀 오시는 것만 좋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천신동 많이 보셨죠? 우리 메인 천신동, 요번에 지금 현재로 천신동에 뭐 마지막 요즘 모습을 정리했고 똑같은 정리 참 멋있습니다. 이게 천신동